나금범 씨도 정말 정말 멋졌어요. 그렇죠 여러분? 네, 흥범 씨. 네, 이번에 무대를 함께 해보셨는데 연습생들과 댄스 투게더를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네,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저 구독자로서 처음으로 댄스투게더라는 컨텐츠에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했던 것 같고 누구나 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댄스투게더 컨텐츠를 같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 만들어주세요. 네, 와,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? 네.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선배 씨께서도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저도 댄스투게더를 통해서 댄스투게더를 통해서 이제 참가하게 됐는데요.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도 쉴 수 있고 좋으신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. 다들 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참가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힙합 라이브 컨텐츠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라이브 방송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힙합 스튜디오 그리고 업보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. 네, 여러분 남은 주말 모두 잘 보내시고요. 다음주는 신촌역 3번 출구에서 6시에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그때도 저희와 현장에서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업보트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습니다. 지금은 딥팝 라이브 콘서트!